이 시간 우리 화강교회에서 2017년을 이제 업무를 마감하고 2018년 새로운 임원진들로 약 700여 명이 새로 임명되는 직분을 새로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생활전선에서 땀 흘리면서 밤낮 없이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느라고 때로는 그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 가운데는 5시간, 6시간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는 대전에서까지, 때로는 강원도 속초에서, 삼척에서, 전국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몸은 피곤해도 환경은 쫓기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해서 오늘 지금까지 특별히 귀한 자리를 지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을 맡아서 한해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세상 직분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직분은 항상 섬김을 받는 자리이지만 교회는 늘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때로는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는데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린 각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다가오는 또 신년에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대대로 이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진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에벨무사라는 산이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에벨무사 이 산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바로 그 자리였다면 해발 2285m의 대단히 높고 가파른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일 동안 밤낮 없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모세를 데려다 놓으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성막에 관한 것은 40주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성막의 비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막에 관한 성물은 대단히 정교하고 까다롭습니다. 규격이 있고 사이즈가 따로 있으면서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느질을 해야 되고 제단도 해야 되며 수를 놓아야 되고 그리고 금을 재련을 해서 각종 모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수일도 해야 됩니다. 대장장이도 돼야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산하고 있는 이 남자는 장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장정이라고 말은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전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이 부살렐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발하시는데 바로 석아웃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눈여겨보셨던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실까요? 이 부살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에게 주며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금과 은과 노슬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을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보석을 깎아 물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을 깎아서 몇 개의 보석이냐면 나중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는 12개 보석을 깎아서 이것을 서로서로 물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말합니다. 재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새겨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석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하며 목수 일도 해야 되며 대장장이 일도 해야 되고 금을 조각하고 금을 갖다가 세공을 하는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본래 금속 공예 가든지 아니면 대장장이 일을 했든지 목수 일을 했던 사람 아닐까, 그리고 술을 놓는 그리고 재단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말을 일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다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그 재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을 그렇게 지명을 하실 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일을 할 때 어떤 성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게 되면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열왕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었으니 이는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담는 궤짝을 말합니다.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뭇가에 속하는 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넣었는데 여기 조각목을 가지고 궤짝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그것을 안팎으로 쌓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드리우고 서 있습니다. 완전히 금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부살들이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바로 떡상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막에는 떡상이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상을 만들어서 역시 금으로 안팎으로 쌌습니다. 이 일을 부살리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단히 까다롭고 하나님이 워낙 세밀하시기 때문에 각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눈금이라도 틀려버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살들이 하나님의 성막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한 건도 실패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받기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은 부살렐입니다. 이 부살렐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사진도 없습니다. 그림도 없습니다. 어떤 설계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낼까요? 계속해서 이 부살렐이 만들었던 성물들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순금 등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대라는 것은 일곱 줄기로 관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곱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 각자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곱 순금 등대가 아니고 그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세공을 해야 됩니다.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마다 줄기에는 안에 기름이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기술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7장 25절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물 가지고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자리인데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또 입혀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번제단을 노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노스로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노스를 보통 큰 노스이 아닙니다. 마치 철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우는 자리입니다. 가장 무거운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산에 만들어온 성물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산에 만들었던 것은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담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리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노스로 만든 각자의 거울이 있었는데 이 거울을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세마포라는 하얀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노스로 만든 쇠기둥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살렐이 만들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리라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살렐이 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 만들게 할지니 그러면서 너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이 과연 와 있을까요? 오늘 그 당시에 부살렐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부살렐에게도 동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내게 만들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경험도 없습니다. 나 그 분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다면, 내게 성령 충만 주신다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오늘 내게 지식도 주세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살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리라 만들게 할지니 너는 만들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내 속에 거하신 우리 성령님은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살렐은 사진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림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나는 그것을 본 것과 같이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부살렐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재능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막이를 위해서, 오늘 복음적으로 성막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를 지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불살렐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그러면 모세가 있던 이 광야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기를 광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교회 일을 시키실 때에 오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을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시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하나님 종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을 지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지명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총명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는 순간 내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나는 전혀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살렐을 세워서 직분 주실 때 월급 주겠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어떤 보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은, 그러면 보상은 없는데, 요사일 말하면 어떤 대가도 없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헌신을 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게 도대체 무엇이 돌아오는지 나는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살렐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이 부살렐에게 주신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한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 부살렐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이 부살렐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게 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가 피곤합니다. 지쳐버렸습니다. 팔이 점점점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중직자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의 중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때 당시에 장정에 60만 명이 있었지만 모세 목회자가 피곤할 때에 지쳐있을 때에 팔을 붙들어 올려주는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만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세 팔을 붙들어 올 때 가장 가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그림자처럼 함께 움직였던 사람 두 사람. 이 사실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 후릴과 아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2절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3장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내려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부살리를 지명하여 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훌 할아버지부터 손자 부살리까지 3대입니다. 훌 할아버지가 주의 종 도와주었더니 주의 종 힘되어 줬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기억을 하십니다. 부살렐이 어떻게 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지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려준 이 훌을 이름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한 대를 지나서 손자 때에 와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지상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렸다고 월급 받습니까? 훌이 모세 도와줬다고 했었던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봉사, 헌신은 바로 손자한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손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산한다면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 오셨습니다. 합해서 약 3500년 전에 이 사건은 성경은 지금도 3500년이 흐르는 지금도 계속해서 후를 소개하고 있으며 부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동안 또 내년에도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러한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낭비하는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한테 돈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살리겠던 자손의 복을 약속하라는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왔습니까? 바로 다윗왕이 태어났고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놀라운 명문 가문이 되어버리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이 70세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이 70세 나이로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이 내게 모든 전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성전을 사모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청량하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은적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은 세상에다 내어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 길에서 가까운 곳에서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인데 무엇을 먹을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훌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부살레의 손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어떤 대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자손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따라하십시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도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내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